이난희의 주력 종목이죠. 이델리온의 대표 전문가, 이난희 전문가를 연결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예, 오늘 장에 주목할 특징주부터 공개를 해주실까요? 예. 지금 사실 보면은 그 기술적인 어떤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상당히 종목들이나 전체적인 종합지수가 그림이 아주 좋습니다. 그런데도 왜 이렇게 어려운 시장이냐면 주식시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죠. 상승장, 하락장, 그리고 이제 조정 행보장인데 사실 이 행보장이 가장 어려운 시장입니다. 이 행보장에서는 특별하게 어떤 주도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단발성으로 움직이는 그런 형태인데 다행히 보면은 아주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약간 주도주 성격이었던 테마들이 좀 형성이 됐습니다. 그것은 이제 하나의 어떤 테마가 되기 위해서는 소스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국토부 장관의 어떤 발언이었죠. 그죠? 지금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도로의 어떤 정체 상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짜증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교통 정체 구간이 가장 심한, 그죠? 심하게 일어나는 그 구간 경부 고속도로의 어떤 지하화하는 지하를 파서 그죠? 이렇게 이제 교통이 순환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구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. 물론 뭐 거기에 정부 정책의 어떤 사업비는 뭐 한 23조 정도 들어가지만 큰 규모는 아니지만 시장이 너무 메말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상당히 부각시켜서 보면 특수건설이라든지 뭐 남양토건이라든지 뭐 이화공영이라든지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다목개발이라든지 뭐 동아지질이라든지 이렇게 그룹이 형성되면서 특수건설이 거기서 독보적인 대장 역할을 했죠. 그죠? 그 대장이라는 것은 그 상승하는 그 어떤 테마의 종목들 중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은 그런 종목이 대장을 합니다. 그래서 이 그 특수건설 같은 경우는 그날 상한가를 쳤는데 사실 이 특수건설의 기업은 1971년도에 설립을 해서 사실 이 지하의 어떤 시공을 한다라는 것은 쉬운 건 아닙니다. 그래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약간 고난도의 어떤 차별화된 시공 분야의 기술력이 이런 어떤 시공 실적을 확보하는 그런 어떤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그 기업이 이와 같은 기술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성장을 계속 해왔습니다.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대표적인 기초 토목 시공 업체의 전문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데요.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것들이 뭐냐면은 그 시공 실적이 가시화됐다라는 거죠. 보면 예를 들면 뭐 싱가포르의 고속도로 지하철 지하 시공을 했다든지 그리고 국내에서도 보면은 상당히 많은 업적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 뭐 인천대교라든지 옆 해운대의 광안대교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보면은 그 특수건설이 가지고 있는 그 터널 관련한 그 실드 공법과 그죠? 그 독일에서 도입한 그 최신 장비, 최고의 기술력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한강 하저 터널도 지금 시공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. 그 부분이 김포에서 파주까지의 어떤 기간인데 국내 최초의 터널이 될 수 있고 그 터널 규모도 최대라는 겁니다. 이렇게 지금 이 특수건설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어떤 흐름들에 의해서 보면은 그 혹시나 어떤 수주에 대한 기대감, 그죠? 아직 그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은 이것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반영에 대한 기대 심리로 또 움직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.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앞에 어떤 매물벽들이 많이 뚫려 있는 신고가를 만드는, 그죠? 최근 신고가를 만드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뭐 또 한 종목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잘 아는 뭐 SH에너지화학인데 보통 이제 SH에너지화학 하면은 뭐 세일가스 관련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. 물론 이제 이 기업 역시도 보면 오랜 기간 뭐 60년이 넘는 그죠? 그 회사의 어떤 그 기술력, 뭐 여러분들 듀오폴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원료를 만들어서 요즘 현재의 어떤 상황과 굉장히 맞물리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죠. 그죠? 그럼 보통 이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뭐 노약자라든지 그리고 어린이들, 뭐 어린이집이나 뭐 양로원이나 그죠? 요렇게 이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들어가는 원료입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종목 특징이 지금 보면은
물론 이제 이 종목도 52주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고, 그죠? 그리고 또 기간의 어떤 대량 매수라든지 또는 연기금의 어떤 매수들이 사실 이 연기금의 어떤 매수들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. 그리고 이 기술적인 지표를 봐도 지금 보면은 1,400원, 그죠? 여러분들이 항상 기준을 잡아줄 때는 이런 급등주들은 5일선을 항상 기준해야 된다라는 거, 다음 파동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5일선에 대한 기준치를 잡아주면은 충분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뭐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성공한 사람의 절반의 말은 칭찬이고, 그죠? 실패한 사람의 절반의 말은 남을 비방하는 건데, 주식 투자를 하실 때에도 항상, 그죠? 안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면은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30억을 이루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번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.